안녕하세요.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청원해 주신 저인구 덕성리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반대합니다라는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신도시 등 시의 발전과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 회수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동안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 회수 시설에 적합한 후보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각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근 생활자원 회수센터와의 높은 연계성, 소각열 활용의 용이성, 간접 영향 지역 내 주민 유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동읍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간접 영향 지역 내 주민 유치 희망 기준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서 정한 소각시설 300m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국내외의 자원 회수 시설은 최첨단 기술 적용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458가구의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두 곳 모두 최첨단 기술로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바깥의 공기질보다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슈피텔라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고 소각장 위에 인조 스키장과 등산로가 건물 벽에는 암벽 등반 시설이 있는 아마게르 바케도 시민들과 스포츠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도 포거급과 수지구 두 곳에서 20년 이상 자원 회수 시설을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아산의 자원 회수 시설 바로 옆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용인 시민들 가운데 그곳을 찾아 견학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그린 에코파크를 추진하면서 더욱 강화된 자체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최첨단 친환경 기술로 국내 어떤 시설보다 좋은 시설로 만들고 주변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 등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 자원 회수 시설의 배출 농도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시설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플랫폼 시트의 경우 지난 민선 7기 때 소규모 시설이 산발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지향하고자 경기 광주시로 반입을 결정한 사항으로 광주시에서는 광역화 자원 회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